주말 등장, 주방장이 앞에서 하나하나 쥐어주는 오마카세는 기본적으로 한 끼에 10만원을 호가할 만큼 가격이 사악하잖아.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까? 기본적으로 오마카세를 취급하는 식당은 주방장이 직접 메뉴를 정하고 한 명 한 명 직접 내어주는 만큼 메인 셰프의 숙련도가 높아야 하잖아. 다른 식당에 비해 주방장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한 타임에 많은 손님을 받을 수가 없거든. 광리담의 자체를 포기해버린 업장에서 식재료도 비싼 것들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 인당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오마카세는 오마카세 식당끼리도 엔트리급, 미들급, 하이엔드급으로 나눠지는데 신기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맛과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가격이 비싸면 하이엔드급이겠거니 생각하고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명품 소비와 비슷하게 배불런 효과가 적용되면서 비싼 밥을 먹었다는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럼 식당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심지어 요즘은 스강 신청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예약 한번 잡기도 힘들 만큼 오마카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 살면서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 동안 오븐에 한 피스씩 먹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오마카세에